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 싫으신 분들은 뒤로 스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는 구라고요, 스킵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 오늘 바로 유해동물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는 불가사리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별 불가사리예요. 별 불가사리를 튀겨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잡으러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그래서 별 불가사리를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저희가 선착장이고 선착장 바로 옆에 방파제 옆에 아래예요. 자, 보시면은 물 굉장히 맑죠? 분소 지금 큰 거 두 마리가 놀고 있어요. 그죠? 눈앞에서 저 멀리 꺼져. 자, 여긴 지금 군소밭이네. 자, 이런 데서도 불가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돌 같은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이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발 디디면 바로 채널 삭제. 자, 여기가 군소밭이구나, 아주 그냥. 자, 어쩌다 군소 유튜버가 되는데. 아따, 거대하다. 이거 배 갈라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없는데 꺼져. 불가사리가 진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잡으려고 함이 없어요. 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이거 너무 작다. 보이세요? 이놈 새끼 이거 입 벌리고 있었네? 이놈 새끼 누가 이거 입 벌리고 있으래? 입 여문다. 가리 여물어. 아, 너무 작죠? 귀엽고 너무 작은데 이런 거는 이 너무 작은 거 먹으면 아이스크림에 넣어도 맛이 안 날 것 같아. 버려.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있어요. 일단 그물로는 안 돼. 자, 얘도 입을 벌리고 있어.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입 들어가, 입 들어가. 기다려. 너 내 동료가 되자. 한 마리만 더 잡을게. 한 마리만. 아, 물 진짜 맑다. 와, 미치겠다. 수영하고 싶어요.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아, 근데 크기가. 지금 물고기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이야, 물고기 쇠가 있네.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저기 불가사리. 보이시죠? 오케이. 너네 두 번째 동료가 되자. 자, 일단 두 마리 했는데 좀 더 큰 녀석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싹 한 번만 둘러볼게요. 아, 너 진짜 공기놀이로 동물 학대를 하고 싶다, 군소야. 자, 이런 거 끼끼 낀 거 디딜 때 발 한번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요? 채널 삭제. 아, 불가사리 세 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사이즈가, 오, 사이즈가 크네. 너 왜 근데 그 요가하고 있냐? 일단 잡아 넣을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별해서 두 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큰 녀석이 있으면 좋은데. 야, 제일 크다.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면 좋아요. 야, 이게 제일 크다.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훌륭한 동료가 될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 마리가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작은 거 버려. 그리고 그 다음 작은 거 뭐가 작을까? 자, 애매하죠? 근데 얘가 약간 시체 같아요. 버려. 자, 그럼 이렇게 두 마리 가져가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참혹한 불가사리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혹한 시체가 될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불가사리입니다. 별 불가사리인데요, 그다지 얘네들은 크게 유해동물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아무르 불가사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조개, 굴, 뭐 홍합 다 파먹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완전 유해동물이고요. 얘네는 조개를 먹긴 하는데 정말 소량. 조개는 별식으로 먹는다고 해야 되나? 조개 튀김 해줄게, 나중에 네가 살아있으면. 이 녀석을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얘네들을 한번 헹궈야겠죠. 내가 목욕시켜줄게. 목욕하자. 자, 이 녀석을 최대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벌써 씻는데도 그 바다 내음이 올라와요. 아주 역겹죠? 자, 이렇게 씻은 불가사리를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기름할 때 너무 튀어버리니까요, 냅킨에 조금 싸놓을게요. 그래. 좀 쌓여지자. 뚱인데요? 방금 불가사리를 씻었는데 이 손에서 너무 많이 넣어요. 그 바다 내음 있죠. 아, 와, 이 비누로에도 안 없어지네. 근데 그런 거 있죠, 제일 싫어하는 냄새인데 계속 맡고 싶은 냄새. 불가임. 밸브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불가사리를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입장. 물이 가니까 진짜 다행이다. 혼자 가는 것보다 낫지?
자, 여러분 아주 잘 튀겨지고 있는데 아주 바싹하게 튀길게요. 바싹하게. 왜냐면 불가사리가 왜 불가사리냐, 거의 불사조, 불가사의 불사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네가 화가 났나봐. 엄청 튀네 지금. 자, 여러분 불가사리가 튀기니까 색이 더 예뻐졌어요. 그죠? 오, 색이 빨갛게 예뻐지고 있어요. 건져 줄게. 그럼 불가사리 튀김이 완성되는데 불가사리에 무늬가 다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기름 색깔 보세요. 썩었다 썩었어.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튀기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봤을 때 과자 같죠? 되게 과자 같아요. 불가사리를 뒤집어 볼게요. 자, 이쪽 이제 가느다란 거 있죠? 이쪽 부들부들한 거. 자, 이쪽을 이제 따라서 불가사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불가사리는 뭐 이쪽에 생식선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소화샘이 있어요. 이쪽 다리 쪽으로 소화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장, 위장, 항문, 뭐 청공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공판이 뭐냐? 그 불가사리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청공판이에요. 중국에서는 아무르 불가사리를 먹더라고요. 근데 이건 별 불가사리잖아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안에 내장 부분을 좀 먹는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다리 부분 한번 아이스크림 하기 전에 먹어볼게요. 내가 이걸 또 왜 먹으려고 하는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근데 되게 계속 모래 씹히는, 아니 모래 씹히는 맛이 있네요. 모래 먹는 것 같아요. 모래.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놀아보셨어요? 근데 그냥 여기는 과자 같네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모래 씹는, 어우 되게 짜다. 거의 천일염인데. 어우 진짜 짜다. 와 오늘 물 3리터 먹겠다. 자, 일단 이쪽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오 뭐가 나오는데? 와 이거 뭐야? 알인가? 와 이거 알인가 봐요. 이거 알이죠? 아 미안해. 알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넌 불가사리라 괜찮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여기 다 알이고. 와 대박이다. 아 뜨거씨. 와, 이 불가사리가 알을 200만 개에서 300만 개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바다 냄새는 안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 조금. 바다 냄 조금 난다. 근데 뭐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식감도 나쁘지 않고. 그럼 얘를 아이스크림에 넣어볼게요. 아이스크림에 넣을 것만 이쪽에 따로 뺄게요. 자, 그리고 요 내장 요런 거 먹더라고요. 으아씨 최악인데? 자, 이 검은색도 좀 넣어볼게요. 과감하게 넣을게요. 과감하게 넣고 얘도 이제 잘라야죠. 얘도 알이 있네. 이게 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거의 불가사리 알 아이스크림이네. 와 많다. 와 이게 다 알이에요 여러분. 많죠? 와우. 그리고 얘네 나머지는 버려. 그러면 그 불가사리 꼬다리 있죠? 꼬다리들 여기 좀 둘게요. 아이스크림 안에 넣으면은 맛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좀 과감하죠? 바다 냄새 더럽게 싫어하는데 되게 좀 과감하게 하고 있죠? 이유 없이 이러진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벌써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호호호호. 다리 보세요 이거. 호호호호호. 다리를 잘게. 약간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크런키처럼. 불가사리 크런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헌터팡 저거 오늘 좀 과감한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유튜버 빈지, 제 오랜 친구죠, 빈지가 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만든 다음에 빈지한테 몰래 먹여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늘 과감하게 뭐 불가사리, 다리, 알, 내장, 검은색 전부 다 넣었어요. 몰래 카메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만드는 재료는 이렇습니다. 일단 계량계 필요하고요. 접시, 계란, 우유, 생크림, 그리고 설탕이에요. 자, 우선 계란을 노른자만 빼내면 돼요. 자, 흰자 필요 없어요. 살살살 퍼트려주세요. 설탕을 한 두 스푼 넣을게요. 섞어요. 그럼 약간 고체화 될 거예요. 계량기에 올린 다음에 우유를 20g 정도, 휘핑크림도 똑같아요. 자, 이건 두 스푼 정도. 자, 잘 저어줘야 됩니다. 잘 저어줘야 돼요. 아우 좋아. 자, 그리고 준비해뒀던 불가사리 알과, 자 일단 이 녀석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100% 리얼이에요. 빈지가 오늘 오후 5시에 온다 그랬거든요. 깔끔하게 넣어야지. 아주 잘 저어줍니다. 오우 무슨 이거 크런키 같아요. 크런키. 아 이거 보세요. 오 개토막 차릴 것 같아. 어차피 제가 먹는 거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삐인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좀 예뻐 보여야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불가사리가 담아있는 거를 자 숟가락으로 할게요. 와 최고. 와 진짜 삐인지 미안하다. 와 이거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한 요정도만 채워놓고 이거 제일 많은 거, 불가사리 제일 많은 거 이거를, 이걸 노란색으로 할게요. 알 보세요. 알 옆에 파란색 귀엽죠? 근데 속은 안 귀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갚인지 아주 빵빵 얼어다오.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6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꽝꽝 얼었어요. 왜 이렇게 단단하니? 보여드릴게요.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입니다. 와 불가사리 박힌 거 보세요. 우와. 아 일단 냄새는 크게 뭐 일반 아이스크림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삐인지한테 어떻게 속일 거냐면은 제가 아이스크림 광고가 들어왔다고 속일 거예요. 자 그래서 맛 없어도 무조건 맛있는 척 해라. 왜냐면 유튜버 한 명이 더 이 광고를 해줘야 이 회사가 좋아한다 이렇게 속일 거예요. 근데 우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옆에 진짜 맛있다. 옆에는 여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저 지금 알이랑 뭐 박힌 거 있잖아요. 먹어볼게요. 에? 이 불가사리 그게 계속 씹혀요. 바다 향이 계속 나거든요. 와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 이거 절대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처음에 아이스크림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처음 무는 순간 괜찮은데 그 뒤에 불가사리 향 바다 내음이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진짜 혀 버리고 싶어요. 자 그래도 제 입가에 살짝 지금 미소가 지어진 게 뭐냐면 삐인지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럼 삐인지를 속이러 가봅시다. 삐인지. 네. 일로 와봐. 야 나 아이스크림 광고 들어왔거든. 뭐라고? 아이스크림 광고. 개소리 하고 있네 미치. 아 진짜로 진짜 들어왔어. 근데 이게 그 회사에서 나 말고 유튜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한 명이 더 필요하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회의를 좀 더 주겠다 이거지. 근데 그래? 너한테 아이스크림 광고가 왜 들어와 미치. 아 내가 성기열 아이스크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더라고. 성기열 아이스크림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이 들어왔다고? 어 미친 회사다 그 회사다 진짜로. 근데 한 명이 더 하면은 페이를 더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추천해가지고 너 영상을 따달래. 아 진짜야? 진짜야. 거의 회사에서 원하는 게 그냥 맛있게 먹는 거야.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면서. 근데 걔 나 알아? 알지 얘기했지 빈지라고. 알아? 알아. 뭐래? 그럼 뭐 아 그분이 편의점 쪽으로 편의점 쪽으로 하시지 않았냐. 내가 일단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그냥 네 맛있게 먹으면 돼. 너 이거 찍었어 너네 이미? 아 난 찍었어. 맛있어. 그 약간 크런키 같은 거야. 그렇네. 견과류가 들어가 있네. 크런키 같은 거야. 할게. 한다. 응. 너 버튼 눌러. 눌렀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삐인지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 야, 제가 살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광고를 할지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서 제가 또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맛없으면 맛없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생긴 거는 굉장히 위에 이렇게 젤리랑 견과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유튜버처럼 젤리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녹기 전에 바로 한번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민재 씨 광고하기 싫으세요? 우리 삐지치한테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아 뭔데 이게? 아 그 진짜 맛있는 크런키인데 그 불가사리 달이라고. 아 너 병신이다 너. 누가 이야? 자 또 여러분 아이스크림 광고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근데 처음엔 맛있었어. 처음에 괜찮았지? 처음에 맛있었어. 처음에 맛있었는데 뭔가 아니 까끌까끌한 게 있어가지고 견과류인 줄 알고 씹었거든. 자,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이 진짜 좀 먹기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영! 야, 빈지 저기 봉다리 있어.